and I don't know why. I can't contain whatever's burning inside. 안녕하세요. 킹바이크 스택점 대표 김정균입니다. 자전거를 좋아서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만큼 탈 수는 없는 상황에 처지에 있지만 먹고 살다 보니까 자전거를 하게 됐는데요. 8년차 됐어요. 어느덧 자전거 8년차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8년 전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접했고 동호회를 형성해가지고 제가 운영진으로서 한 300명 넘게 제가 회장을 하면서 자전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땀 흘리며 타기도 하고 같이 웃고 즐기다 보니까 자전거가 좋아서 그냥 우연치 않게 자전거 판매에 지금 발을 담궜는데 담그고 나니까 뭐 제가 사실 초심이 그랬어요. 자전거를 시작하면서 초심은 동호회에서 본 자전거 매장 사장들은 매일 자전거 타러 나가고 뭐하고 해서 정말 서비스를 받고 내가 어떤 케어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아 내가 자전거 매장을 하면 자전거를 끊어야겠구나, 자전거를 고만 타야겠다는, 철저히 미케닉이 돼야 되고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지향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벌써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네요. 저는 그 마음은 아직까지 잃지 않고 있는데 자전거 매장을 8년째 진행하면서 MTV가 활성화됐던 시장에서 로드가 활성화된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큰 적이고 사실은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4대강의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크게 거품이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매니아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매장이 먹고 살라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자전거를 사러 오는 사람들, 또 자전거를 끌고 오는 사람들, 그들은 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라면 10만원짜리가 됐건 1000만원짜리가 됐건 그 자전거는 다 똑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대접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자기가 탈 수 있는 처지에, 자기가 탈 수 있는 형편에 그 자전거가 최고면 그 자전거를 최대한 재밌게 타게 해주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제가 하기 때문에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골들이 어림잡아 1000명이 넘는 상태로 그분들의 소개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 부분은 제가 참 잘 지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제가 후에 얼만큼 더 오래 할진 모르겠지만 구리라는 이 작은 시장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재밌게 탈 수 있게는 해주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저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